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대표와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선거 본경선 진출자가 확정됐습니다. 자유우파 또는 보수우파 성향 국민들 사이에 지지도가 높은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4명의 당대표 본선 경선 진출자에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당대표 후보 6명 가운데 가나다 순으로 해서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 4명이 예비 경선을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6명의 후보 가운데 윤상현 후보와 조경태 후보는 탈락했습니다. 또 4명을 뽑는 일반 최고위원 선거 본경선에는 김병민, 김용태, 김재원, 민영삼, 정미경, 조수진, 태영호, 허은하 후보 이렇게 8명이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을 선출하는 청년 최고위원 선거 본경선 진출자는 김가람, 김정식, 이기인, 장해찬 후보 이렇게 4명으로 결정됐습니다. 본경선 진출자는 지난 8일과 9일 국민의힘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로 정해졌습니다. 당 선관위는 컷오프 결과가 본경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날 본경선 진출자 발표 직후 온라인에는 이런저런 찌라시들이 돌았습니다. 뭐 어떤 후보가 몇 퍼센트를 얻었다, 어떤 후보가 몇 퍼센트를 얻었다. 특히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지지층에서 유포한 것으로 보이는 정반대되는 결과도 나돌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선관위는 예비 경선 결과와 관련되어 유포되고 있는 내용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흥수 당선관위원장도 선관위 회의가 끝난 뒤 인터넷으로 누가 몇 프로다 돌아다니나 본데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책임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황교안 후보가 그동안의 일반적인 여론조사보다는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관측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인터넷에 올라온 각 후보별 득표율을 보면 황교안 후보의 경우 20%를 넘는다는 숫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순위와 득표율은 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황교안 후보가 적어도 이번 책임당원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대의 지지율을 기록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번 컷오프 결과와 관련해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점은 소위 이준석계라고 불리는 후보들이 모두 본경선 진출에 성공한 점입니다. 이준석이 이번에 공개 지지한 후보는 모두 4명입니다. 당대표 후보 가운데 천하람, 그리고 일반 최고위원 가운데 김용태, 허은하, 또 청년 최고위원 가운데 이기인, 이렇게 4명이 소위 이준석계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들 4명 모두 이번 예비경선을 통과해서 본경선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들 8명의 본경선 진출자들 면면을 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최고위원 선거 본경선에 진출하는 8명 가운데 자유우파 또는 보수우파 성향이 아주 뚜렷하다고 볼 수 있는 후보는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이준석이 지지하는 김용태, 허은하가 진출했고 또 이준석과 최근에는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이준석이 당대표를 하고 있을 때 최고위원으로 있으면서 준석 마음으로까지 불렸던 정미경 후보도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공명선거 단장을 맡으면서 이런저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본경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그 밖에 남은 4명은 김병민, 민영삼, 조수진, 태영호,
이런 정도인데 민영삼 조수진 후보의 경우 호남 우파 호남 보수라고는 하지만 김대중 추종자로 분류되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판적이지만은 자유우파 진영의 적통을 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성향의 정치인입니다. 남은 두 명인 김병민, 태영호 후보와 관련돼서도 뭐 이준석계보다는 당연히 낫지만은 썩 자유우파 성향 유권자들이 박수를 보낼 만한 후보인지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후보들 중에 이만희, 박성중 후보 같은 경우 우파 진영에서 지지율이 비교적 높았는데 이 두 사람은 본 경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수행실장을 맡았던 이용 후보도 역시 본 경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는 신전대협 초대 대변인 출신으로 문재인 정권 당시 문재인에게 고소까지 당했던 김정식 후보가 본 경선에 진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 예비 경선에서 자유우파 진영의 지지가 높은 황교안 후보가 그래도 4명의 본 경선 진출자에 포함된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이날 선관위 발표 직후 당원이 주인인 정당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면서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황 후보는 또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해서 절차의 정의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탄핵될 사안도 아니다라면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KBC 광주방송에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끝난 뒤에 수사 결과를 감안해서 탄핵을 하더라도 했어야 했는데 수사가 진행 중인데 탄핵 결정을 해버렸다면서 절차의 정의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탄핵될 사안도 아니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황 대표는 또 기소된 것이 나중에 무죄가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라면서 절차도 중요한데 절차의 정의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돈 한 푼 받은 것이 있냐면서 돈 한 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구속될 사안도 탄핵될 사안도 아니라고 본다. 그러니까 결국 무도한 탄핵이다 이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해 절차와 실체 모두 탄핵이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탄핵 심판에 참여한 헌법재판관 전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졌는가 한번 보라면서 촛불 광풍이 불 때 누구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이런 상황에서 막 그냥 뒤집어 씌우는 이런 짓들이 저질러졌다고 답했습니다. 황 대표는 또 이건 하나하나 역사의 검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그런 관점에서도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하고 잘못 결정된 것들은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표는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안 가결에 대해서도 탄핵을 하려면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유들이 있어야 한다. 불법이 있든지 그러나 역사에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이 무슨 불법이 있었느냐고 말하면서 이걸 가지고 탄핵한다고 하면 국무위원들이 이의를 할 수가 없다. 잘못된 탄핵 결정이다. 반드시 헌법재판소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또 이상민 장관 탄핵은 폭거다. 폭거를 하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면서 절대 다수의 생각은 제 생각과 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본경선 진출자 발표가 난 직후에 부방대 부산시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미란 부산신라대 겸임교수가 제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서미란 교수의 메시지를 소개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필님 안녕하십니까? 부산부방대 서미란입니다.
황교안 대표님께서 4강에 들어가셨습니다. 저희 애국 동지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대표님께서 꼭 승리하셔야 하기에 모두 한마음되어 행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필님께서도 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주필님,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던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만 편안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60여 년을 살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던 차 황교안 대표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 역시 4.15 총선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에 대한 대표님의 행동이 실망스러워 뵙게 되었을 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여쭈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면서 부정선거와 박근혜 대통령님의 명예회복을 꼭 하실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년 정도 시간이 지난 뒤 현재 황교안 대표님께서는 차근차근 약속을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굳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유대한민국과 국민들,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앞장서 최선을 다하실 분은 오직 황교안 후보님 뿐입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힘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부방대 부산시위원장 서미란 부산신라대 겸임교수가 오늘 컷오프 발표 직후 제게 보내온 메시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